자, 안녕하십니까. 이지아입니다. 윤희를 저 멀리 떠나보낸 이지아입니다. 아, 종영소감. 제가 이 드라마 하면서 사실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.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마음도 너무 졸이고 들킬까봐 좀 캐릭터가 어려웠어요. 1차원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결을 다 표현하는 게 감독님이 요구한 것만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다행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진짜 윤희의 깊은 감정까지 같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나름 반 정도 성공한 것 같은 느낌.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남편한테 무릎 꿇는 장면. 부역 쪽이었어. 씬 전체를 8시간 정도를 찍었는데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힘들었어요.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제가 작품을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잊지 않고 응원해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. 누군가 계속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. 이런 제가 올해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1년에 두 작품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.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? 이거 너무 오래됐나? 이거 요거 약간 이거 이거까진 괜찮지 않아? 사랑합니다.